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자, 이제부터 30초 볼게. 어씨, 내 지금 천국을 갔다 왔어. 내가 지금 중증을 벌였다. 자, 다음 시간 속전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니네 외부지는 어제 내한테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바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년 처음부터 뜯어주려다가 뜯어주면 내가 터질까봐. 내 다음 주에 뜯어줄게. 알았지? 이번 년 다음 주에 뜯어줘.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기다가 외워 안 해요? 안 합니다. 저기다가 끝이에요. 다음 시간 내신 단어나 외부 지문 단어 총 두 세트 볼 겁니다. 어제까지 나 22번까지 다 잡아 쌌다 이쁘게 해서 여기다가 다 페인트 칠해요. 뭐라 해야 되지? 아, 클립을 다 박아놨어야 돼. 맞지? 자, 자, 그래서 내신 단어나 외부 지문 단어 얘기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데일리는 부분에서 테스트 볼 거예요. 선생님, 부분에서 테스트 뭡니까? 우리 기존에 했던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알려줄게. 간단하게 내신 업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저희 선생님 내신 때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잘 갖고 다니면 이거 주는 거야. 내신 때 줄이 되게 많아. 도희야,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못 줘요. 네. 자, 다시 한번 까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마인드로. 그다음에 우리 도희는 지금 다 잘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자, 우리 고등 내신인데 지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결석하지 마세요. 선생님 평가 때문에 결석한다면 무단결석전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도 최상위권 애들.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하면은 걔네들은 뭐하는 애들이냐면 모의고사 풀고 나서도 시간이 20분이 남아도는 애들이에요. 어, 그런 애들이에요. 무리고 풀고 나서 옆에 애들 풀고 있으면은 아쉽냐 아쉽냐 이러고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걔네들이 이걸 못 봤어.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계속하게 이런 말을 하네. 얘들아, 이게 반증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상황을 지배하는 애들이에요. 나 너희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도 선생님이 여태까지 많이 봤는데 수행평 같은 거 계속한다고 하는 애들 뭐 이해는 가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걔네들은 주말을 다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끝내놓던가 혹은 숙제를 다 끝내놓고 와서 나한테 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얘들아. 아니 솔직히 인정해. 수행평가 그런 거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여기서 이거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 얘들아 나중에 사회에 가서 똑같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전부 다 인정받아서 하는 것은 없어. 어, 쟤는 뭐라도 잘해. 쟤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조금 빡세게 할 거고요. 자, 데일리나 다 넣었잖아요. 무조건 스프링노트에 꽂혀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노트는 조금 갖고 다녀야 되고, 스프링노트 너무 무거우면 여태까지 앞에 있는 거 있죠? 다 뜯어서 버려둡니다. 기말고사 있는 부분만 다 붙이고 다니면 돼, 얘들아. 알았어. 자, 끝났을게. 자, 단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으로 하고요. 90점 이상은 페널티 없고요. 내신은 달라요. 내신 단어는 달라. 정규는 지금 했던 거 지금 우리가 한 시스템을 봤는데 내신은 내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나는 그냥 90점 미만은 깜지 10번에 굿테스트까지 이렇게 하고 끝낼 거예요. 이해됐어? 나 맨 숙제나 데일리를 만약에 나는 못하면 다 못하면 다 하고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음에 갑자기 일정이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당일에 다 끝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얘들아,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 학원에 시스템이 있는데 니네들이 잘하면은 여기다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못했어. 못해서 특이한 상황이 생겨서 못했어. 그럼 내가 여기다 C나 B라고 적어놓겠죠. 니네가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다. 보내면 내가 이거를 여기다 사진을 흘러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 나도 사람이거든요. 얘들아,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이 지금 70명이에요. 당연히 제가 나도 다 까먹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다 이게 늦었대가지고 나중에 이거 발표성이나 이런 것들 이게 다 영향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나? 그래서 맨날 삐지 못할 상처로 못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물론 검열을 하긴 해요. 검열하다 나중에 검열 그때 나한테 뒤지게 온다는 겁니다. 알았어. 자, 그다음 그리고 참고로 얘기할게. 간택이 뭐가 컨닝한 친구 있었는데 참고로 중1이었습니다. 안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거 맞아요. 나가라. 바로 친척도 내고 했습니다. 자, 내신은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부분에서
허법에는 영각 테스트, 진도에 따라 수액 버튼 합쳐서 나왔으니까 보통은 하나씩 나오겠지만 진도 양에 따라서 두 개가 합쳐서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내신 대비는 좀 달라. 자, 대비 지금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부분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문장 성분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예요. 질문 덩치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석 다 쓰라고 하면 너희들 터져 안 터져? 빽빵 터집니다. 빽빵 터져요. 우리는 효율성을 죽여야 돼. 그래서 전 질문 구문분석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얘들아 구문분석 할 때 마음속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림 맞추기 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거야. 해석에 입각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거는 뭐 해야 돼? 이건 해석 적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지금 얘가 부분 해석인데 얘 정답지는 오늘 드린 저 녀석 자수서가 정답지입니다. 정답지이면서 숙제야. 이해됐니? 자, 두 번째 어법 변형이 있는데, 어법 변형 선생님이 어법 변형 준 거는 그 야 문제 풀 때는 고등부 잘 가도 어법 그 깔아놓고 문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어법 근거 쓸 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간단하게 써도 돼요. 대신에 머릿속에서 뭐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뭘 불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 능동수동 문제네? 얘는 해석상 이렇게 되고 머릿속에서 불리고 그 다음에 뒤에 형태상에 이렇게 나와서 얘는 정답이 이겁니다 라고 머릿속에 불리고 정답은 여기다가 수동태라서 이렇게 써도 돼. 알았니? 대신에 머릿속에서 불려라. 불려. 이현우 선생님이 다 빡빡하게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작 테스트인데, 이번에 지금 선생님이 계속 문제로서 노래도 줬거든요. 지난번 한 것처럼. 그것도 줄 거고 플러스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최대한 한번 챙겨볼게요. 최대한 챙겨드릴게요. 영작 연습할 수 있는 거 이걸. 그 다음에 숙제 셀프 도시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화려 장난치고가 요 앞에 있네요. 자, 오셨어요. 자, 얘들아 셀프 도시 건데, 얘들아 셀프 도시관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요약정리입니다. 한국어로 요약정리하면 돼요. 이건 내가 만들어줄거야. 전지문 대해서 전지문. 그 다음에 셀프 도시관 이거는 학생이면 여러분들이 하는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줄게. 자, 첫번째 두줄 세줄 정도로 이 내용이 이거는 두세 줄로 여러분들 얘기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윗문장을 한 문장을 요약해서 한글로 쓰시면 돼요. 한글로 쓰시고 이거에 대해서 영작, 밥하고 돌리든 나발이든 너희들이 해가지고 적으면 됩니다. 알았지? 얘들아, 요약했죠? 요약했죠? 여기서 단어, 너희들이 찾은 게 함축어입니다, 이게. 함축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거기 있는 것도 다시 외워주고, 너희들이 이거를 주고, 내가 얘를 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비교해가지고, 선생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 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고등부는? 이번 저동부 시험에서도 여러분 느꼈잖아요. 고등부 핵심이 뭐였어요? 어? 그치. 단어도 중요하지. 맞아. 단어도 중요한데. 고등부, 이번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 대의 파악. 요약입니다. 야가 뭔 얘기한 건지.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요약을 해보고, 선생님이랑 한 거나, 선생님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으면 괜찮아. 비슷하면 괜찮아. 아닌 것 같다 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니네가 이 글을 보고 나서 야가 뭔 말인지 니네가 떠올려야 된다고. 한다. 자, 마지막에 얘들아 이것도 활용해라. 5단노트 5단노트에 내가 변형 문제나 워크북 주면서 막 할 거야 얘들아. 맞지? 거기서 틀린 문제 혹은 대리에서 틀린 문제 있으면 내 약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 다 적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 핵심만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려서 여기다 여기 원문에다가 표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준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이 셀프 도시카는 여러분 또 한 번 더 활용하는 게 있죠. 어디서 활용했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직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볼 때 앞에 자습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맞지? 오더노트는 하라는 이유가 최상위권 애들은요 지가 아는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만 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자습시간에 한번 훑어볼 때 한 30분 이내로 훑어볼 수 있는 게 요 녀석이에요. 맞지?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내가 몰랐던 걸 싹 뽑아 들어가면은 그게 정답이 맞죠? 보이겠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얘기하려고 그래, 너무. 뭐지? 자, 여튼. 맞다. 얘들아, 이거 한 번 더 내가 셀프 도시카를 숙제를 주는 게 있었는데 뭐였죠?
유바니아라고 쓰죠. 자, 지금 다들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exercise is 뭐 important 일단 찌다만 일단 볼게요. 밑에 선지에서 exercise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꿔요. workout 이렇게 바꾸자. 맞지? 자, 그래서 내가 단어장에 유바니어를 뽑아줄 거예요.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workout 뽑아놨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원문에 있는 여야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이거 여기서 이것 때문에 뽑았구나. workout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아 다 안 써도 돼요. 없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축어입니다. 함축어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거 초등학교 공부법이에요. 초등학교 공부법이요. 노가다를 안 시키면서 지문을 최대한 많이 보면서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노가다를 지향합니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내 수업을 듣고 나한테 지금 자료를 받아가는 것 자체가 시간의 효율성을 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지금 맞지? 노가다를 안 시켜. 근데 그거는 한 명이 빠지지 마. 시간은 들어가야 된다. 노가다를 안 시킵니다. 이해됐어? 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의도적으로 데일리나 저것도 보면은 한번 수업할 때 실외독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구글 해석 보죠, 헌법 변형 보죠, 영상 테스트 보죠, 세부 번에 수업 때 한 번 더 보죠, 맞지? 도식 가면서 한 번 더 보죠, 세부 도식 가면서 더 보죠, 변형 문제까지 보죠. 실외독이네요. 한번 수업에 실외독 효과가 나온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단점이 자료가 절약하네. 절약하네. 그래서 내가 그 파일 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변하고 싶다. 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해석, 저거 영어만 주고 자 해석 다져봐라, 같이 외워라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너희들 효율성이 될까 안 될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좀 하나 만들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볼게. 일단 이 7개는 기본이고요. 얘가 데이터에 든 다음에 뭐 변형하고 변주를 하든 말든 할 거거든요. 이번 기말 때 내가 거기 개열이 나올 거거든. 변형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 듣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게 변형 내 기출 지문의 형태라고 했어요. 줄여서 변기태를 만들어줄게. 알았죠? 변기태를 만들어줄게. 지금 나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줬어요. 변기태를.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너희들한테 기본으로만 거의 나왔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안 줬고 이번에는 변기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았지? 변기태. 그리고 변기태 만들어주고 쌤이 얘들아 나도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볼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볼게. 또 생각하는 게 요약형으로 문제 나오는 게 지금 저번 거 2학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1학년 영향 받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금을 한 다음에 여기 다른 방법만 틀어놔서 어디로 가니 장신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얘도 네이밍 지었어. 전지문을 요약한다. 줄여서 전요한다. 다들 수리남은 아시죠? 다들 수리남 알아? 아, 수리남 몰라? 거기 나와.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내가 니네들 앞에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내가 깜짝같이 뜸이 된 거니까.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부터 숙제 제대로 안 했으면 선생님이 무슨 끼우던 나발이든 간에 암살을 해버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됐고, 자, 우리 데일리부터 한번 봅시다. 대표 먹자. 데일리 간단하게 봐서 한번 오케이. 다음에 책 볼 거고요. 오씨. 이게 왜 말썽이니? 지금 날이 아닌갑다. 이거 시험관인데 이거 불길하다 봐요. 내가 오늘 오토바이 내가 설명했대. 오늘 망했네? 야 지금 여기 남성이 또
이번에 고교 입시 그 뭐지? 학점 그거 설명해. 그래서 동생이나 친구들 니네 동생들한테 적용되는 거야. 근데 고교 학점도 되잖아 얘들아. 맞지? 고교 학점도 되잖아. 그거 설명해 있어가지고. 자 얘들아 같이 한번 보자. 자 우리 한서야 니 똑바로 보고 있지? 한서야 니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된다. 준이 되게 좋아하네. 현서 괴롭히는 게 그렇게 좋나? 네. 현서 좀 괴로웠으면 좋겠어. 네. 그럴 수 있지. 와, 내 진짜 농도 반응이었나? 내 1에서 지금 확 없는데. 게다가 지금 황소가 꽉 차 보여. 과일을 해달라고 연락 주고요. 근데 나 안 합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반칙이잖아. 난 과일 안 해줘. 그 한 명한테는 너무 반칙이잖아. 자, 어차피 보자니. 그리고 과외를 하면은 아, 장점은 내가 더 많이 보겠지. 단점은 너희들 신경 쓰는 게 줄어들겠지. 난 그게 너무 싫어. 이런 걸 보면 장인정신이야. 너무 많았어. 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이거 잘 만들어줄 거야. 자, 보자. 자, 우리가 능동수동 많은데 얘네들은 단순 통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서 나온다고? 준동사 거기서도 나온다고 얘들아. 뭔 말인지 알았나? 준동사 거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야들아 안 나 이번 시험에도 안 나오면 내가 내 손에 잡으니까 내가 니네들 치킨 하나씩 다 쏠게 얘들아 알았지? 무조건 나옵니다. 능수도 무조건 나와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리고 선생님 저 고사 때까지 능수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내 강사 가만 둘게요. 강사 가만 둘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중에서 자동사 상태소사 소유동사인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상태소사 소유동사는 중학교 때까지만 물어보지만 고등학교 때 잘 안 물어보진 않습니다. 보통 물어볼 때는 자동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수동 때는요, 지난번에 배웠지? 누구를 강조하기에서 앞을 뺀다고요? 누구 강조하려고 앞에 빼는 거야? 그렇지, 목적 강조하려고 앞에 빼는 거라고, 얘들아. 얘들아, 우리나라가 능동태를 더 많이 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언어예요? 사물 중심의 언어예요? 사람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물이나 자연 따위가 우리나라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아, 사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실쌤이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죠. 강의실에서 실쌤에 의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따 찌따 가서 말하시잖아요. 내가 이걸 이겼어요. 이게 더 잘 어울리죠. 탁자가 실쌤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얘들아 보통 우리가 수동어를 쓸 때는 우리도 수동성이 있어요. 강조하셨습니다. 이 강의실에 의해서 이 강의실이 시우쌤에 의해서 강의가 이루어졌죠. 일단 벌써 알았어? 안 씁니다. 근데 이걸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볼게. 특별하게 만들어볼게. 이거 본질적으로 사회를 이해라는 얘기예요. 시우쌤 갑자기 죽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우쌤을 사랑하는 우리 시사고를 만들었어. 시사본 만들었어. 그래서 같이 시사본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통지서를 내는 거야. 여기가 시우쌤이 이 강의실이 시우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의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영향이 되는 거죠. 그때는 쓰는 거 맞아요. 알았지? 근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안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 가끔씩 좀 찐따하는 문장 봤을 거예요. 영어는 자연과 사람을 동등하게 그래서 능동수동이 신나게 발달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비가 나를 학교 가지 못하게 해서 이따 찌따부터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써왔어? 우리는 비 때문에 학교 못 가서 이렇게 쓰잖아. 부산으로 쳐져 있잖아. 자,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형태가 무슨 형태? 수동 형태입니다. 다 수동 생겨먹은 형태야 얘들아. 알았지? 수동으로 생겨먹은 형태인데 약간 이렇게 동사가 세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동사 구라고 합니다. 알았죠? 구동사가 동사 구는 달라요. 자, 동사 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가 능동수동이지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 앞뒤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 아, 뒤 was ing 뭐예요? was ing 뭐야? 몰라? 뭐야? 뭐 사인지 뭔데? 어?
방어진의 BFP 뭔데? 거기야 뭐예요? 그치 수도 합치면 뭐야? 방어진의 수도 알았나? 자 그래서 양 똑같이 보시면은요 head BFP 뭡니까? 어헤헤헤가 수동대가 과거하려고 맞지? 과거하려고 그 다음에 BFP 여기 앞뒤 앞뒤라고 하라고 앞뒤 앞 우쉿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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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피잖아 한정 아 과거 완료 맞지 BPP 뭐야 수동 과거 완료 수동 알았나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처음에 이거 얘들아 우리가 이거는 해석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sunflower used to clean 이래 써버리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차이를 지금 물어본 게 be used to나 be used to ing야 너희들 똑바로 알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be used to ing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치 여러분 be used to ing 야가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에요 어? 어 잠깐만 씨 잡혔네 얘들아 하곤 했다가 아니잖아 뭐예요? 뭐뭐 하는데? 아니 ing 이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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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적어라 야 적자 생겨 적어 자 여러분 야는요 뜻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니네 학교에서 이거 되게 좋아한다 be used to 아니라 be used to 이거 나왔구나 좋아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는 얘가 지금 수동이에요 be used to가 얘가 수동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이 보시면은 자 우리 해바라기가 지금 used to 안 쓰면은 지금 청소하는데 익숙합니다 지금 익숙합니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해져 사용되어진대요 방사선은 지금 없애는 사용되어지는 이 sunflower가 are able to extract 뭐할 수 있냐면요 추출할 수 있대요 오염물질들을요 이걸 뭐 이런 애들을 통해서 그래서 해석상을 해보면서 어울리는 걸 찾아서 be used to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더라 알았지?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 얘들아, 이거 고문 분석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진시황의 군대입니다. 진시황의 군대. 얘들아, 얘는 고인이죠. 고인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지금 쓴 건데, BPP 쓰면 수동인데요. Unify는 합치다라는 3형식 동사입니다. 맞지? 오늘 합치다는 뜻인데, 어? 뒤에 얘들아 목적어 있네. 3형식 동사가 목적어로 수동태로 쓸 때, 목적어 쓰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was BP가 많이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해석을 봐도 돼요 진시황의 군대가요 지금 모든 중국을 통합했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래서 통합을 했습니다 해서 선생님 그래서 능동이 이렇게 봐도 되고요 두 번째 형태도 같이 불러 그래서 선생님 뒤에 명사가 나와 있었는데 유니파이는 3시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BP was unified를 쓰는 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문제 둘 다 풀어야 되더라 알았니? 자 그 다음 볼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 아지텍이 자 뭔가 기록을 했대요 되게 중요한 사건들을 이 책에다가 기록했대요 거기에 미드의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소프트 형태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았니? 그래서 지금 용량 요걸로 지금 리메인으로 우리가 바꿔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니?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남아있을까? 시제는 뭘 쓰는 거야? 현재 됐나?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 the hundred out of the hundred students 자 우리 학생들 100명 중에서요 지금 요청 받은 애들이래요 이거를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청 받은 이 학생들 중에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선생님 수동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부정사가 지금 뭐라고 처리된 이유 원래 얘 ask의 능동 형태가 뭐니 ask의 목적어 다음에 두부정사가 야가 목적어 뭐로 나오는데 수동에서 목적어 형태로 앞에 뺀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빼고 그래서 두 분에서 그대로 내려서 요만 요꼴이 된 겁니다 됐나?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지금 여기서 내가 물어본 거는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능동 수동 아니 수동으로 만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비동사 조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수일치랑 시제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일치랑 시제일치 때문에 에브리는 무슨 지금? 다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슬 쓴 거예요 알았니? 됐어. 자, 뭐 할 때까지, 자, 이제
It's until it ceases to be spoken at al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리뷰피를 해서 내가 맞다 이랬어. 얘는 자타감수 둘 다 있어요 얘들아. 하나 둘 다 둘 다 있어요. 내가 맞다 이랬어요. 자 밑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후에다 맞아서 얘는 스킵할게요.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얘 좀 보고 누구 수도 얘 다 뭐 지속적으로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책 펴 보세요. 충나 이게 중앙학당이라서 내가 주는 사람은 이렇게 학생들을 챙기는 띠띠임 띠띠임 이거 형사한테 꼭 배달해주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네. 형사 목요일날 할, 아니 금요일날 금요일날 할 좀 괜찮지 않았었어? 네. 갑자기 아파진다. 자, 얘들아, 석현이. 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어디까지 갔노? 얘들아, 이거 어디까지 갔어? 연구소도. 첫 번째 페이지만 갖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컨텐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능수수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문제 형태 풀 때 내가 두 가지로 풀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로 풀어라? 해석사항. 두 번째로 형태사항. 사면식 동사가 능동일 때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사면식 동사의 해석템 내가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어. 얘들 지금 다 이거 얘들 내가 알아야 돼 이거. 오모노님. 그렇지, 아예 안 나온다. 두 번째. 잠시만 벌써 명사 세 번째 부사 이렇게 불러가 있어. 자 근데 BPP가 나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사형식과 오형식일 때. 그렇지. 이게 지금 벌써 불러 불러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새끼 뭔 소리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알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동사는 능동밖에 못 쓴다. 자동사. 알았지? 자 그래서 자동사 우리 지난 시간에 자동사 나갈 동사 정리한 거 걔네들과 머릿속에 다 내다 외우시면 됩니다. 보통 동사들은 그냥 자타 동사 둘 다 갖고 있어요. increase가 증대되나 혹은 증가하다라고 둘 다 자타 동사 갖고 있는 거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가 두 번째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없음을 소재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The bird was disappeared in the fog. 그래서, 보트가 지금 안개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야들아, 보시면, 비비비가 나와 있어요. 이랬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disappear.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쓰니까, 능동으로 요를 지금 바꿔 써야 됩니다. 야들아, 이래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업에도 쓸 수 없는 타동사들이 이 타동사는요 우리 오늘 대입에서 나오는 그 상태동사랑 그 다음에 소유동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등부 학과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얘들아 우리말 이상해요. 그녀는 엄마를 닮았다라고 쓰죠. 우리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지? 그녀는 엄마에 의해서 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찐따가서 우리말로 써 안 써? 안 씁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솔직히 고등부에서 더 잘 나오는 것보다 위에는 자동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동사가. 오케이. 이 자동사는 수업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류의 동사들이 첫 번째로 나온다고 했고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류. 그 다음에 appear, 나타나다. 그 다음에 사라지다 류의 동사 이런 류들의 동사들이 보통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제일 잘 나오는 선생님이 크게 두 범주를 지금 묶어줬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있고 자 다음으로 바로 넘겨볼게. 자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 자, 다음 3번이에요, 3번. 자, 얘네들 먼저 룰을 한번 보자.
완료시대와 진행시대가 수동으로 쓰일 때 형태를 숙지한다. 오늘 대일기에서 나왔던 다들 기억나시죠? 그 형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얘들 이번에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아이씨 꺼버렸네. 이번에 나왔던 게 이거 나왔거든요. 저기 가자고에서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얘들아 둘 다 수동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이건 좀 어렵게 해서 상을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제 내가 너무 신경쓰지 말아야 시제 나오면 거의 대거로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지? 자 이거 두 개 나왔어. 정답 이걸로 나왔거든요. 그 2번 찍은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둘 다 정답 줬어요. 얘들아 이거는 상의 개념, 얘는 진행이고 얘는 이제 기본형인데 이거 두 개를 물어보는 걸 낼 수가 없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중요해. 요 새끼가 보고 이 새끼가 수동이가 능동이가 이거는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나 이거 볼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완료 시제가 진행 시제가 완료 시제 진행 시제가 수동대로 쓸 때 형태를 선택할 때 이걸 보고 얘가 능동이지 수동이지. 그리고 능동 수동이면 내가 얘기한 형상으로 둘 다 풀면 된다고. 시스템 그때 일어났던 worship of fire, primitive people. 자, 우리 원시인 사이에서 그 불에 대한 숭배가요 has been found 지금 발견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봤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보시면은 자 얘가 뭐예요? 수동이죠.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왔네. 됐어.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준동사도 동사와 같은 방식으로 능소동을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볼게. 여러분 준동사도 선생님이 나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했죠. 동사도 성격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진다고요. 가진이다. 동사도 성격을 가져서 얘가 시제랑 태를 가진다고요. 시제랑 태를 가져요. 그래서 야가 시제랑 태를 가져요. 여기서 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얘가 수동의 형태예요. 두 동사 원형 쓰면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에요. 얘는 동명사와 분사공이 ing 쓰면 얘가 둘 다 능동이야. 하지만 야의 수동 형태는 to be PP 그 다음에 얘는 being PP. 됐어? 됐니?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the man surrounded all of hope. 자 all hope 모든 희망에 지금 둘러싸여 있대요. rescue 구하고 다니는? 안 돼 안 돼. 해석하면서 풀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얘가 그 맨이 지금 구해진의 그 희망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지금 해석해야겠죠. 맞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리고 뒤에 형태가 아예 안 나왔네. 됐나?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자. 저번에 한번 쳐보세요. 좀 어렵게 문제 내볼게.
그렇지 얘들아. 빙은 선생님이 뜻이 비동사는 뜻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됐나? 그래서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야. 다음 거 괜찮니? 좋아요. 자, 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4번은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영작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내가 얘네들 영작할 때 야 전날에 얘기했어. 야 이거 나올 것 같거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 맞았어.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나올 것 같아. 바로 나왔어. 자 얘들아 야 지금 이거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선행 조건으로 하나만 볼 수 있자. 자 얘들아 천천히 잠깐 나봐. 준동사는 우리 준동사는 시제랑 태가 진다 그랬죠 맞지? 아까 전에 태가 시컬했어 얘들아 맞죠? 이번에는 얘가 동사에서 먼저 시제랑 태를 가진 건데요. 자 태는 능동수가 가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제가요 잠깐 나봐. 시제 선생님 무슨 시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무슨 시제? 아 이거 한 번 더 얘기 안 했나? 도희야 니 클리닉에서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 준동사 들었지? 자 적어놔. 상대 시제 뭐라고? 상대 시제 여러분 상대 시제예요. 상대 시제예요. 상대 상대 처음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일단 투부정사 얘가 요걸 했으면은요 요걸 했으면은요 적어놔봐. 운동사와 시제가 같다라고 그려준다고요. 다시 한번 운동사랑 시제랑 같다. 상대 시제 적어주고 본체 적어봐. 운동사랑 시제랑 같다. 이게 조건이 돼있어야지. 여기 이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럼 이거 안개 덩어리예요. 안개 덩어리야. 자 이번 2학년 애들 이거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 이해를 하게 애들이 그 먹은 거 다 썼어요. 자, 투에 앞에 있으면은 야는 눈동이야 수동이야? 눈동이야 수동이야? 눈동이다잉. Have been 쓰는 순간 눈동이야 얘들아 조심해. Have been 핏핏가 수동이야. 알았지? 자 야는요 운동사보다 더 이상 위에 가면 시제와 같은 거 밑에는 더 이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왜 쟤네들은 여기 나와있는 왜 have pp는요 왜 동전이에요? 누가 여기 들어간 건가? 잘 생각해보자. 투부정사는 우리 강력한 규칙이 있죠. 투다음을 반드시 못 써야 돼. 동사 원형. 그래서 내가 투비에 대한 과거를 쓰고 싶어. 그래서 투무엇을 연답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들아 이거 관통하는 거예요. 잘 들어. 잘 들어. 관통하는 거야. 가정법에서도 나오고요. 조동사 과거형에서도 나오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과거형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자 선제 조건 헤드 PP가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헤드 PP라고 하는 거는요. 헤드 PP라고 하는 거는요. 얘들아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뭐예요? 뭐야? 그치 대과거. 얘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과거라 얘기하는데 얘가요 과거를 표현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뭐라고? 과거를 표현하는 최후의 수단이야. 자 얘가 최후의 수단인데 생각해봐라. 얘들아 이거 그럼 외우는 게 아니야. 슈드 해피 무슨 뜻이에요? 슈드 해피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만 했다. 하죠. 해야만 했다. 슈드가, 여러분, 슈드가 더 이상 과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해, 슈드 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더 이전 표현 쓰고 싶어. 헤드 PP가 들어갔는데, 슈드도 똑같아요. 동사가 얘 다음에 조동사죠. 동사가 먼저 써야 되죠. 슈드 해피가 된 겁니다. 알았어.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해도 미안한 동사가 더 이전이야. 됐니? 자, 그러면 바로 예시를 한 방에 예시를 줄게. 예시로. 자, 고씨가
자, 미스터 구스 이렇게 내렸었어요. 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 못해가지고. 하루 전. 자, 여기서 본동사 누구? 본동사 누구야? 쌤이 지금 본동사예요. 4시간 어때니? 힘들죠? 자, 이래 써버리면 지금 보기에 소비큐 지금 보기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뭐세? 뭐? 자, 지금 보기에 내가 두 동사 만들었으면은 앞에 있는 시간을 따라간다고 했죠? 맞지? 지금 기억을 보인 겁니다. 이해했어? 9시가 보기에 기억을 보여. 지금 기억을 본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니까 갑자기 유진이가 발끈해가지고 선생님 아닌데요. 요 지금 보기에 영화인데 굿이 귀여웠던 것 같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았지? 둘이 되게 좋아하시네. 자, 굿이가 선생님 생각했는데 자, 지금 보기에는 좀 약간 어글리하게 생겼는데 옛날에 귀여웠던 것 같아. 옛날에 써주신 거야. 그래서 to, was, cute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더 이전 표현 써야 되네. 그래서 핸드빛이 벌어서 물어볼게 뭐예요? 아니, 아니. 그래서 to seems to have been cute로 써야지 올바른 말입니다. 저거 나라. 얘들아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분석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저거. 저거를 따라해보니까 너희들이 머리가 터지는 거지. 얘들아 약간 이랬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선결 조건이라고 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까지 선결 조건이야. 또 이건 잠깐 복습의 개념이다. 우리 구랑요 절의 차이 다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난 첫 챕터를 되게 길게 했었던 건 내가 사실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 앞으로 나오는 미스 다 나와서 그래요. 구는요, 선생님이 구는요, 조동사 있어 없어? 없다고 했죠. 저는 조동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쓸게. 우리 고1이면 정도 알 것 같아. 구는 뭐라고 공부를 했죠? 효율성. 저는 예의 바르게 쓰고요. 상세히 쓰는 걸 내가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지? 자, 이거를 선결로 이제 볼게. 이제 이게 다 비슷해. 야가 이해가 되는 말도 안 한다. 안 그러면 이거 다 안 긴단 말이에요. 자, 보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어, 동사. 자, 대절이 1에 남아 있다 치면은. 자, 얘가 목적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대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며 접속사 대시야. 저는 지금 당연히 뒤에 문장은 완전 완전? 완전. 됐나? 완전 문장인데. 자, 야, 얘 능동으로 썼어요. 자, 근데 우리 배웠다. 수동태는요, 누구를 강조하려고 하면 맨날 고 목적어. 그래서 야를 지금 이제 수동으로 바뀔 거예요. 수동으로 지금 바꿀 건데, 그래서 대절 앞에 뺐어요. 대, 주어, 동사. 이렇게 돼서 야가 지금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PP로 바뀐 다음에, 야는 I 플러스 이제 주어 이렇게 안 헷갈리게 쓸게.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래 바꿨는데, 젠장. 영어에서는 주어 바뀐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여기다 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지. it 가주어를 갖다 놓고 그냥 뷰티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이래 바뀐 겁니다. 애들 옆에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지? 자, 그래서 볼게. 자, 여기까지 볼게요. They think that Jenny loves Bill. 제니가 비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은 제니가 비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해라고 말했어. 자, 여기서 이 대절 앞으로 뺐는데 이런 젠장 길어 짧아? 길죠. 그래서 얘는 뒤에 던져버리고 이 가주어, 대, 진주어 요거는 지금 바꿨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진아 이래 보나? 이래 바꿨어요. 자, 이래 보면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얘들아 여기 이 문단 이 밑에 있는 완성된 걸 보면 있냐? 조동사 몇 개 이렇게씩 있어요. 두 개.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 두 개 있네. 여러분, 주어 동사가 두 개 연달아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중문이라고 합니다. 중문.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 이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 효율적.
여기서 이걸 찾아 이것도 너무 긴 거야. 더 효율적으로 압축시켜서 들어줘야 돼. 알았지? 자, 반복해요. 가조원에서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없어요? 삭제. 우리 배웠습니다. 대신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삭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어 앞에 있는 야를 앞으로 빼가지고요. 주어 야 앞으로 오고 이에 빗기 된 다음에 우리 배웠다. 여러분 손 뜯으면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면 동사 쓰고 싶어. 동사가 뭘로 변해야 돼요? 네, 준동사. 그래서 준동사 중에서 대표적인 게 to 부정사.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머리 속에 들어갔나 물어볼게요. 어떨 때 to 부정사예요? 시제가 같으면은 여기에 시작했을 때 얘랑 시제가 같으면은 이때는 투 부정사예요. 얘가 더 이전인 거야? 이게 성계 조건이야 얘들아. 알았지? 나도 간단하게 하고 싶어. 나 그냥 이거 그냥 솔직히 3초면 설명할 수 있어요. 닥치고 외워 이러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잘하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적용을 하나도 못해.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 이, 티셔츠 삭제, 배, 티셔츠 삭제. 제니가 길을 사랑한다. 제니 앞으로 뺐죠? 그래서 제니 is done. 제니가 지금 여겨져요. 뭐 한다고요? 길을 사랑한다고 여겨져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꾼 거야, 얘들아. 미국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알았니? 그리고 보시니까 is, loves, 시간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같으니까 뭘로 바꾼 거야? 투, 아니 고이띠가 나왔어요. 고이띠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능동태에서 대하는 전반시 시전의 주제가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 여기 나와있는 to have pp 저거 얘기하는 거다 얘들아. 더 이전이면 to have pp 쓴다. They think that Jenny loved 요래 썼는데요. 요래 썼는데 자, 얘랑 똑같이 대전이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아니 되게 잘하는 말 같다. 여러분 사람한테 맞는 말이 뭐예요? 가사도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랑했다. 아, 사촌이 맞게 친구 중에 생중이야 이 새끼야. 소원이다 이 새끼야. 이별 중이야 지금. 자, 일단 볼게. 뭐라 그랬지 너? 자, 일단 They think that Jenny loved the Bill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생각해서 제니가 Bill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라고 지금 나와있죠. 지금 보시면 대철이 또 앞으로 가는데 이런 젠장 너무 길어. 그래서 가져와 놓고 그 다음에 대철 진주로 지금 바꿨었는데 아이씨 나 이것도 너무 길어. 짜증나 죽겠네. 이 첫 번째 삭제, 넷 삭제 주어절이 빌면 안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Jenny를 앞으로 빼버리고 It's done 썼는데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시간이 어때? 갖다 달라. 다르네. 소부정사 여기 이하를 더 이전 시간 써야겠네. 그래서 PP로 바뀐 겁니다. 얘들아 한방에 이해돼서 이해되니? 좋아요.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한 정도가 나와있는데 그냥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의 전화문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능동수동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거 이 개념 정착을 해보고 다시 틀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틀린 거 보고 이해 안 되고 나한테 질문 얼마든지 남겨도 됩니다. 자, 사회식 동사는 선두 전화가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해석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우리 사용식 동사 볼게. 여러분 사용식 동사는 능동으로 쓸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쓰죠. 수동태 쓸 때 얘는 형태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간접 목적어로서 어떻게 하지? 뭐뭐에게, 나는, 을, 뭐뭐에게는 보통 사람이 많이 들어가, 사물이 많이 들어가. 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얘는 사물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됐어. 끝.
자, 그러면 얘네가 첫 번째로 바뀔 때, 첫 번째 바뀔 때 이렇게 들어갈게. 깐정목처럼 앞에 나와서 주어가 되고 얘가 BPP로 지금 바뀔 겁니다. 얘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죠. 사람이 중에 사물이 중에 사람. 그래서 얘가 가는 방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 사물이 지점점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I 플러스 조언 내에는 중요한 게 생각 가능해요. 이해 되는 거야? 두 번째로 볼게. 두 번째로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뺐어요. 얘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사물이죠. 그 다음 BFP 이렇게 바꿨어. 바꿨었는데 간접 목적어가 내려오는데 얘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는 사물이라 켰어요. 사물이 앞에 나왔네. 그럼 얘가 가는 방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방향을 놔두는 품사 누굽니까? 네, 그래서 전체에서 얘는 전체였어요. 그래서 빼다가 간접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주격 야가 생겼는데 지금 원래 형태에 대해서 아래 까지는 내가 원래 형태를 그대로 바꿔 쓴 거야.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있어? 근데 또 정세가 개빡치게 하죠 여러분들. 저 세 개 있는데 누구 있니? 어디 보네? 투포로 어디 보네? 잘 맞춘 거예요. 맞춰 이런 거야? 그렇지. 그치, 맞지, 느낌적인데. 맞아, 얘들아, 느낌이 중요해요. 어떻게 알려줄게요? 얘들아, 사행시동사는 전부 다 이 동사 잘 기억하지라 했죠. 사행시동사는 전부 다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네, 주다. 세 번째, 무슨 뜨거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줄을 쓸 때는요, 여기는 이 동사가, 이 동사의 의미, 이 동사의 의미. 유재나 뜨겠죠? 그치, 줄 좋아요, 그림 한 사람. 5분이 몇 점? 머릿속에 그림이 도장이 그려집니다. 5분은 보통 S가 나옵니다. 자, 지금 표정이 저 새끼 뭐라는 거예요? 표정이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2가 대표적인 게 여기 등장하는 게 give, send 이런 애거든요. 4는요 make, buy, make my cup 이런 애들이에요. 자, 얘들아 물어볼게. 얘가 지금 사용시켰을 때 얘는 만들다 해요? 만들어주다 해요? 만들어주다 해요. 얘는 만드는 그림이 한 장. 알았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어. 딱딱하게 만들었어. 그다음에 지금 상위에 대해서 줬어요. 그림 몇 장이니? 두 장. 기브 그게 뭐죠? 기브 줬어요. 그림 몇 장이니? 한 장. 바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사서 주다. 얘들서 사는 그림 한 장, 주는 그림 한 장. 굿. 요리해서 주다. 이런 이해돼서 이해되니?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2는요 그림을 그려보면 방향을 나타내는 정확한 끝입니다. 4의 그림은요, 얘는요 뭔가 방향 가리기 하는데 목적으로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림이 1에 대해서 지금 얘가 4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시끄럽네. 자, 우리 이거 야만 하고 낼게. 밑에 가고 싶은데 야만 하고 낼게. 간접은 수정보다인데 사람이 먼저 나오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니까 얘는 뒤에 가는 방향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드베들이 먼저 나왔어. was given, 좋아졌대야 두친 진에게 give. 그림 몇 장? 그림 몇 장? 한 장. 그림 몇 장? 하나. 됐어. 자, 그리고 이 시각으로 맞출게요. James Hurt, she played the piano. 여러분 5형식을 쓴대요. 5형식을 쓰는데 이거 수동으로 바뀌지. 진이 앞으로 뺐죠. was heard, 들었습니다. to play the piano by James 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게 지각 동사가 쓴 거 보이니? 여기서 왜 준동사를 바꿀까요? 왜 바꿀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볼게. 위에서는 본 동사가 누구예요? 위에서는 본 동사가 누구예요? 빨리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는 힘이 있죠. 목적표 보호자래. 동사 원형 그런다. 이거 지난번에 배웠어요 얘들아. 맞지? 그런데 비동사 플러스 BP 할 때 물론 의미가 있는 건 BP가 맞는데 본동사 누구예요? 네, 비동사입니다. 얘들아 비동사는 마음대로 뒤에 동사 원형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을 동사 쓰고 싶어. 누구 써야 돼? 준동사. 준동사 쓰는 거야. 현아 얘들아 세일이 한 게 생각보다 계속 있으면 앞으로가 계속 이해되면서 될 거라고. 알았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숙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는 내신 단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숙제에서
제대로 못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해주시고 다음은 나와야 됩니다 얘들아 알았지?